부자가 악인이 아니라 부자가 그 이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.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고 부자가 뭐 돈이 생겨가지고 뭐 자기가 먹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게 악인일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대부분의 부자는 돈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. 집착을 하면 딴 거 더 관심을 딴 데 돌릴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. 뭐 진리니 선행이니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계속 돈의 축적만 주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은 뭐 정말 이 세상을 낭비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 한 삶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실은 자유가 없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